마지막으로 나의 정체는 끝이 났다. 우리의 사랑은 모두 끝났다. 램프가 켜져 있는 작은 찻집에서 나 홀로 우리의 추억을 태워버렸다. 갇혀버리던 날 그날은 갓 옷을 짠도 함께 울었다. 돌아서면 잊으리.
봄을 꽃이여 나는 주너서 온지되고 싶어 속절없이 저무는데
나보다 더 그대를 사랑했네. 사랑밖에 모르는 그대 얼굴 때문이었었네.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 보내놓고 서러운 건 말 못하게 내가 서러운 것은 사랑밖에 모르는 그대 얼굴 때문이었었네. 하얀 눈만 쏟아지네.
락빛 노을이 진다. 더더욱 사랑이 진다. 행복은 단 한 가지 의미뿐인데 사랑은 걱정 없구나. 아침이면 하나님은 한 장의 도화지를 주신다. 얘야, 이 도화지의 멋진 너의 여름을 그려보렴. 사랑의 여름, 영광의 여름, 행복의 여름. 그러나 도화지에 무수한 암초만이 그려진 채 소년의 여름이 흙해지고 청년의 여름이 실종되고 그리고 여름은 또 시작.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본다. 혼자 있을 수도 없고 혼자 있지 않을 수도 없는 도시의 하늘. 번지름과 공포로 색칠된 도시의 하늘.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창피하게 한다. 떠나자.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진실로 짐승이 되기 위해서. 어딜 가니? 어딜 갈까?
옆에서 친구가 불안을 담고 묻는다. 먼 곳을 가겠어? 먼 곳을? 이것 봐. 그런 생각은 사춘기가 끝나면서 같이 끝나는 거야. 아니야. 사춘기란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희망이야. 어떤 폐허에서도 꼿꼿이 고개를 드는 희망.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는 그것. 그리움을 주고 활력을 주기로 하는 그것. 이 답답하고 웃음 막히는 도시를 떠나서 그런 먼 곳으로 가고 싶다. 가자 사랑을 찾아서, 가자 영광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화랑색을 찾아서. 돌림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이란 것도 한순간의 허상이 아니라네. 아름다운 꿈 하나 없으면 오늘을 견딜 수 없기에 우리들은 꿈을 그 꿈을 찾아 아슬라네. 기대 없는 사랑, 그런 사랑 무엇의 소용인가. 희망 없는 사랑, 그건 역시 나에겐 소용없네. 주는 것만 옳다고 않겠네. 희망보다 항상 어려운 것은 체념이야.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출발한다로 시작해서 먼 곳을 향해 먼 데서 온 거라면 다 아름다워하는 형제들하고 보들레르는 말이지. 그렇다. 먼 곳은 어디든 아름답다. 먼 곳은 멀다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 먼 곳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황홀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았던가. 좁고 초라한 남자의 그 어깨에 짐처럼 얹혀진 여자의 피곤한 잠. 어디까지 가십니까? 배의 난간에서 낯선 남자는 묻는다. 어디까지 가느냐고요? 이 배를 탈 그때부터 우리가 내릴 곳은 다 함께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아 그렇군요. 낯선 사람으로 만나 공동의 운명에 처해진다는 것. 이건 대단한 발견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힘없고 권태로움을 그 권태로움을 겁내듯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당신과 공동의 운명이라니. 나는 지금 그것을 탈출하는 중인데요. 낯선 사람은 계속 묻는다. 탈출하면 무엇이 보일 것 같습니까? 무엇이든 보이겠죠. 무엇이든.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아닌 다른 것. 보일까요? 보이겠죠. 곧 보일 거예요. 우리 알처럼 맑고 투명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것. 하지만 보이게 되면 깊은 목소리로 얘기해 드리죠. 바로 저것이라고. 배는 물살을 갈라 물방울을 만들고 바다는 그 물방울을 다시 바다로 만든다.
한낮의 태양은 우리의 살갗을 뜨겁게 태우고 방향을 모르는 바람이 우리를 졸립게 한다. 서럽고 외로울 때면 모래를 뿌려 잠을 재우는 전선 속의 사람들. 지금 이렇게 떠나는 것이 슬픈 것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바다가 외로울 것인가? 샌드맨은 다가와 모래를 뿌리고 우리는 서름과 외로움을 느끼던 오수에 빠져든다. 먼 곳은 여전히 먼 곳에 있고 파랑새는 보이지 않는다. 돌아오는 배의 난간에서 가져보는 잠깐 동안의 사랑. 남자가 하는 발의 힘 속에서 여자가 속삭여주는 달콤한 고민 속에서 우리는 잠깐 사랑을 찾겠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빈 가슴을 달래기 위한 숨겨진 울음의 움직임.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제는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우리는 모두 운명이 직결된 공동의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이. 암초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운명은 언제나 하나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이 세상 어디니가 가지는 첫 번째 꿈 어린 시절 내게도 그런 꿈이 있었지 그때 나는 행복했었지 같은 꿈을 꾸면서 자랐는데 가는 길은 왜 달라졌나 아직도 그 골목에 내가 두고 온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있을까 피곤한 남자의 어깨에 떨어져 있는 삶 더러운 여자의 어깨에 떨어져 있는 긴 머리카락 하나 우리는 이것을 피해 떠났지만 결국 이것들과 만나고 이것들을 서로 털어주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명을 우리는 우리가 찾아갔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 바다 저쪽을 다시 돌아옵니다. 아 구름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먼 곳의 산 그림자 해가 멀어짐에 따라 그 산은 한계에 비어도 변하고 마침내는 아무것도 없는 바다로 사라진다. 도시로 돌아온 우리의 가슴 속에 마지막 만큼 비어드는 거대한 우주로 거대한 욕망으로 다시금 작은 날로
위에 긁고 있는 꼬리 참을 주전자 속에 나는 왜 눈물이 나나 언제라도 나는 변명 없이 살아가고 싶었네 언제라도 나는 후회 없이 떠나가고 싶었네 밖에 없네 신비한 저쪽 말하라 그대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